도자국이라고 할 수 있지. 너무 직설적이다 여기. 그러게. 12번 출구. 됐습니다. 마우스 매트. 근데 맥주. 중국에 왔으니 아 중국이래. 대림중앙시장 입구에요. 와 사람 진짜 많네요. 언니 저거 뭐야? 저는 저기 영세 삼봉이 이마. 영세가 누구야? 몰라. 아니지 않아? 근데 나한테 왜 말해? 그것도 아니야. 이제 언니가 말하는 그 족발 이런 거 나올 것 같은데? 오. 아, 개야? 오리머리. 오리머리야? 개고기도 진짜 많이. 그러게. 여기도 홍구 오리목 있는데? 아니, 무슨 말일까? 여기도 많다. 그걸 좀 더 자극적으로 만든다. 고기가 더 잘 씹힌다. 그렇게. 어, 딱 소세지 맛은 아니고 오히려 우리나라 동그랑 때 맛있을 것 같아. 그 뭐라 해야 되지? 그 소세지 특유의 그 코팅돼 있는 그 무늬 같은 식감도 있고. 요새 유행하는 거 뭐지? 칼바삭, 필바삭 그것보다도 덜 짭짤. 어, 나도 이게 더 나을 것 같아. 어. 근데 맥주는 땡기고. 저는 그러면 여기다가 저걸 타먹어볼게요. 어때요? 이거 면 맛있는데, 면. 재료 먹는 것 같아요. 너무 맛있어, 이거는. 근데 향신료가 되게 덜해서 안 좋은 사람은 되게 안 좋았어. 아, 만두? 만두 귀여워. 와, 근데 찐빵 같아, 여기는. 피가 너무 두껍게 그러니까, 내가 생각했던 피는 아니야. 팍팍한 육즙 이런 거. 약간 딤섬 스타일인 거 같아.
8,000원이죠 어차피. 어? 8,000원 아니야? 8,000원 아니야? 아, 무게 따라 금액이 달라. 12,000원? 12,000원? 네네. 8,000원짜리 줘. 8,000원. 네. 8,000원 없어요? 없어요. 없어요. 꽈배기는? 좋아. 꽈배기는 누구야? 누가 먹어? 내가. 다 먹어라. 분명히 먹을 사람 있거든? 꽈배기 하나, 이거 하나? 어.